저번 클립에서 사각근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요. 오늘도 사각근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입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사각근은 경추 3번에서 8번의 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 신경들은 경신경총과 상완신경총 분지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총이라고 하면요, 서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분류가 되어 있는 어떤 신경 다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사각근은 확실히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경신경총과 상완신경총 분지들에서 사각근을 지배하는 신경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신경총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사각근은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경신경총은 목 주변 근육들, 흉쇄유돌근이나 승모근, 설골 주변 근육들의 신경지배를 맡습니다. 경신경총의 역할은 주로 저작 및 연하작용 시 필요한 근육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씹을 때나 무언가를 삼킬 때 필요한 근육들이죠. 이 신경총에서 분지한 사각근의 기능을 유추하면요, 사각근은 저작 및 연하작용 시 필요한 경추의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무언가를 빨거나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계시다면요, 충분히 경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상완신경총입니다. 상완신경총은 상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들을 신경지배하기 위해서 묶여있는 다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각근도 상완신경총의 신경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이런 상완신경총의 역할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각근의 역할도 저희가 유추를 할수 있겠죠. 즉, 상체가 움직였을 때 필요한 경추의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평가할 때나 상체 움직임 패턴을 평가할 때 경추의 안정성을 같이 평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각근의 형태학적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와 갈비뼈를 하나의 고정점으로 근육들을 긴장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마치 교란과 같은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옆쪽 면에서 사각근들의 긴장선을 보면 축, 즉 경추와 사각근들이 상당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근들이 시상면에서의 안정성보다는 축 자체에 대한 안정성, 축 압박력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앞쪽에서 사각근들의 긴장선을 보면요, 아래 고정점, 즉 갈빗대죠. 아래 고정점, 즉 갈빗대죠. 이 갈빗대가 축에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관상면의 안정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의 사각근 구조를 봤을 때보다 옆면에서 사각근 구조를 봤었을 때 훨씬 더 교량과 같아 보입니다. 교량이라고 하면요, 다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가 있고 그 다리를 잡아주는 케이블 선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이 사각근 구조들이 이런 다리의 케이블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경추의 안정성을 확실히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트레이닝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물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답은 없습니다. 한번 다리를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다리가 언제 무너질까요? 한쪽이 무너졌을 때 보통 많이 무너질까요? 물론 그렇게 했었을 때도 영향이 있겠지만 축만 단단하다면 다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각근의 축은 경추입니다. 축이 단단해야 된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건물이라면 단단한 철강에다가 시멘트를 덕지덕지 발라놓으면 단단해지겠지만 인간의 경우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축이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상황에 따라 긴장선을 만들고 풀수 있는 유연한 구조물이 바로 근육입니다. 어쨌든 축에 붙어 있는 근육을 살펴보면요, 앞쪽에 경장근, 뒤쪽에 목뼈 반가시근이 있습니다. 이두 근육들이 경추의 축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사각근이 만들어내는 긴장선에 있어서 축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 호흡에 이상이 있다면 사각근이 만들어내는 저항은 더욱 커져서 축에 전달하는 부담도 같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경추 안전성엔 훨씬 좋겠죠. 사각근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뭐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써서 아, 내가 사각근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100% 확신할 수 없긴 한데요. 그래도 뭐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자, 손을 쫙 펴보시고요. 새끼손가락부터 검지손가락까지 한번 손가락을 굽혀볼게요. 그래서 지문 부분이 손가락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닿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네 손가락이 모두 그 부분에 닿지 않는다고 하면요, 사각근의 기능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스 그리고 트라벨 선생님들이 쓴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책을 보면요, 사각근의 트리거 포인트가 존재했을 때 손가락 굴곡에 영향이 간다고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만들어내는 운동 영향은 감각 영향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 손가락이 안 닿았었을 때 사각근의 근반응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고요,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각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도 다른 근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